안녕하세요, 풋볼트립입니다. 오늘은 선수 시절 차미네이터로 불렸던 사나이 차두리의 근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두리의 근황을 알려드리기 앞서 선수 시절을 살짝 살펴보면 한국의 레전드 축구선수였던 차범근 감독님의 아들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차두리는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스피드, 순간 돌파력을 가졌지만 기본기가 떨어져서 볼터치와 개인기가 좋지 않은 반쪽짜리 선수로 공격수로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감독들이 윙백으로의 전향을 권유했지만 차두리는 모두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 마인츠에서 뛰면서 감독이었던 클롭의 가르침에 의해 수비수로 전향을 결정했고 이때부터 축구선수로서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로선수 생활 중간에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형했기 때문에 수비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한 수비력을 속도와 피지컬로 커버하며 윙백으로서 프라이부르크, 셀틱 등의 팀을 거치며 FC서울로 입단한 차두리는 2년간 K리그에서 리그 탑급의 활약으로 은퇴 직전 올라탄 슈틸리케오에서 측면 파괴자로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 국민들의 축구 보는 맛을 한껏 올려줬습니다. 그럼 박수칠 때 떠난다는 말을 받으며 2015년 은퇴를 선언한 차미네이터 차두리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6년 차두리는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러시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였지만 슈틸리케와 맞지 않았는지 2017년 4월 자진 사퇴를 했고 똑같은 해 7월 새로운 국대감독 신태용 감독의 추천과 설득으로 이번엔 국가대표팀 코치로 선임되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후 일본으로 넘어가 꾸준히 코치 수업을 받은 차두리는 2019년 12월 오상고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부임한 첫해 오상고를 이끌고 K리그 주니어 대회에서 8승 2무로 팀의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차두리가 감독을 맡은 후 졸업생 중 FC서울에 입단한 선수들은 강성진, 이태석, 백상훈 등 현재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고 오상고가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안정적인 커리어가 예상되었으나 2021년 11월 감독직에서 사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FC서울 유스 강화 실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두리는 카타르 월드컵 기술연구 그룹의 일원으로 월드컵 기간에 대회 현장을 다니며 경기를 관전, 경기를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고 하고 가장 최근인 2022년 11월 7일 나온 기사에서는 국내 축구 지도자 자격증 중 가장 높은 급수에 해당하는 T급 자격증을 딴다는 소식이 나왔고 만약에 이를 따게 된다면 K리그 팀과 각급 대표팀의 감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 머지않아 프로 감독인 차두리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오른쪽을 책임져줬던 차미네이터 차두리의 제2의 축구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